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그 보수동 내려간 입구입니다. 망량로. 요 보수동 내려간 입구에 보면은 요 게시판도 하나 또 있습니다. 그래 조금 전에는 저쪽으로 그 동구 쪽으로 동구 쪽으로 동구 쪽으로 그 게시판도 있고 요것도 보니까 조금 다른 면물이 있습니다. 촬영하기로 했습니다. 다른 면물이 있습니다. 제가 촬영하기로 했습니다. 다른 면물이 있습니다. 제가 촬영하기로 했습니다. 저쪽에 보니까 다른 면물 다른 데 보여줘. 저기고 수정동도 있었어. 여기는 보니까 저 없는 건데 제가 찍기로 했습니다. 여기도 이 보수동 입구입니다. 연로에서 지금 보수동 쭉 내려 보수동 나오고 이 망락로 삼복도로 위에입니다. 버스길 버스 당깁니다.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제가 쭉 해가서 동아대병원 앞으로 해서 제가 그 남부민도까지 갈 겁니다. 오늘은 그가 부동산 오늘 그동안 산으로 댕긴다고 그 부동산 이런 거좀안 찍었습니다. 이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다뭐그뭐 광고는 해줍니다. 골동품 무슨 또는 뭐어뭐 수석 같은 거라 이런 거 광고 다 제가 해드립니다. 근데 부동산은 제가 또 유지합니다. 부동산 다음에 등산, 걷기 운동, 부동산 이렇습니다. 그리고 광고는 제가 다 품목에 관계해서 다 올립니다. 단층주택, 단층주택, 단층주택이 많이 쌉니다. 아파트는 가격이 살아 있어가지고 뭐 은행에서 이렇게 받치니까, 은행에서 받치니까. 가격이 그좀 뭐랄까 기준 가격은 지키고 있어요. 그럼 그막 문제가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좀 융자 받고 이래다 샀는데 많이 떨어지면 문제 되잖아요. 그냥 그러니까 받친다 뭐 어느 가격까지는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. 자, 이것으로서 보수동 입구 망량로길 보수동 입구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